심현주 위에지 선수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두 선수가 또 복식에 다 뛰었다가 다시 또 맞대결을 하네요. 네, 그만큼 지금 복식에서 개인 복식 그리고 단체전 때 복식을 예. 심현주 선수가 두 번 다 역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심리적으로는 심현주 선수는 지겠지만 과거에 2015년도에 코리아 오픈 때 네. 코리아 오픈 때 8강전에서 10대 3인가 4에서 이기고 있다가 듀스 가서 졌거든요.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도 이겼다가 네. 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방심하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예의가 안,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승부세계는 냉정해야 되는데 네 이제 쉽지 않죠. 네. 뭐 스매시까지 계속 날리면서 지금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심현주 선수입니다. 자, 네. 스매시 날릴 때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지는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겼다 지면은 그게 좀 쉬었다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에지 선수의 서브 두 개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첫 포인트가 지금 1대 8이 됐습니다. 다시 위에지 서브. 네트 맞고 나가는 심현주의 대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위에지 선수입니다. 심현주 걷어 올렸고요. 위에지 버팁니다. 포핸드 탑스핀 성공합니다. 는 네. 위에지 선수고요. 심현주 선수 8점에 묶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트 맞고 네. 나갔어요. 네, 한 포인트 중요합니다. 심현주는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하게 이겨놓고 가야 되는데 자, 위에지 선수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서브 이어집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갔네요. 승부를 한번 10대 4 게임 포인트. 미래세증권 심현주 선수입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로 따닥 잡든지 좀 날려주든지 하고 바로 반격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리시브가 떴어요. 그러나 심현주 선수 많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포핸드 탑스핀이 잘 들어가요. 네. 자, 이번에 백핸드 보이지 선수의 서브입니다. 자, 좌우 코스로 뒤집었다가 공략을 해봤습니다. 단식에서도 지금 좋은 모습을 심현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맞받아친 네. 타고 네. 투올 2대 2. 자, 네트 걸렸어요. 네,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떴어요. 심현주 다시 한번 점프 스매시 성공합니다. 아, 네. 아, 큰 키에서 점프까지 넣어야 돼요. 리시버가 나올 수 있는 서비스를 넣어줘야 돼요. 네. 짧게 나오면은 불리합니다. 자, 나갔어요. 위에지. 두 번째 복식, 해야 됩니다. 복식의 충격이 상당히 네.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또 한 번 심현주 선수 복식을 했던 선수잖아요. 네. 그럼 얼굴이 떠오르니까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다라는 거죠. 이기면 다행인을 내면서 7대 2까지 두 번째 게임도 점수를 벌려가고 있고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서브 득점 8대 2. 네, 지금 계속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라고 지금 계속 하고 네. 있을 거예요. 네, 지금 하는 데마다 지금 카트전 넣으면은 길게 오겠지. 그러다가 짧게 왔을 때의 그런 당황함.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두 가지. 자, 9대 3 계속 리드 지키고 있고 이번엔 좋은 타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확률이 복식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또 이번엔 잘 받아쳤어요. 네, 한 포인트를 어떻게 유예지 선수가 서비스 넣고 3구를 공격할 수 있는 서비스 넣을 건지. 네, 그렇죠. 걸렸어요. 자, 9대 6이. 자, 작전이 위제 서브. 네. 나갔어요. 네, 그거 빨리 작전을 가져가야 돼요. 자, 어째 지금 나갔어요. 냈습니다. 10대 7. 위에지 심현주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알지 들어갔네요. 분명히 탁구도 고급 기술이 되지 네. 않겠나 싶습니다. 라스트 모먼 액션 같은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네, 여자 선수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정말 급격한 급변침입니다. 네. 자, 위에지가 끊어낼 수 있을지 지금 네. 이동은 어쩔 수 없고요. 위에지는지 공격적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심현주 는 찬스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위에지 정말 주여가 됐습니다. 정말 탁구 경기는 순간순간 이렇게 심리적 변화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자, 네트 걸립니다. 포인트 앞서 있는 위에지. 네. 4대 2. 자, 심현주 선수 공격을 어떻게 할 건지. 심현주 포핸드. 자, 살짝 모션 쓸 수 있는 리시브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들어갔어요. 포핸드. 자, 지금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짝 카트 해져 넣어서
네, 3구 공격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위야지. 네, 저렇게 나가야 돼. 아, 그나마 한 점 차. 자, 이렇게 되면 분이 심현주 선수가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요. 아, 엣지 들어갔죠? 네, 네, 박자 타이밍. 자, 또 짧게 넣죠? 네. 그렇죠. 그리고 포엔 그 한 치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노림수 하나 더. 아. 자, 위예지 선수가 넣고 포핸드 백핸드 나가야 돼요, 위예지. 위예지 서브. 나가야 돼요. 포핸드 그렇죠. 성공합니다. 네, 이제 그 아니면 북 서비스. 그 세븐홀. 넷이 맞고 나가는 심현주. 심현주 네트 걸립니다. 자신은 백핸드를 잘하는데 네. 예, 유예지 선수가 공략을 잘했어요. 자, 역시 백핸드가 날카롭게 들어옵니다만 이번엔 엣지 들어갔네요. 네. 자, 그 사고에서 지금 게임 포인트 석점차 앞선채 들어와 있고요. 그러나 나갔습니다. 게임을 위해서 후핸드로 계속 잡아줘야 돼요. 포핸드 탑스핀 잡아냅니다. 한점요. 그러면 심해져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낮게 깔려왔습니다. 강한 공격, 동점이죠 뭐. 예. 자, 중요한 포인트. 치열한 맞대결. 듀스에서 역전이에요, 심현주. 포핸드, 백핸드를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돌지 말고. 그렇죠. 뭐 돌아대지. 아, 블록으로 버텨냅니다. 아, 심현주예요. 자, 이제 돌아설 건지 백핸드를 할 건지. 자, 위예지가 있습니다. 그가 아, 조금 공격하신 타이밍이 안 됐어요. 돌아서서 오늘 공격 확률이 좋은데요, 지금도요. 백핸드 심현주가 몰아붙이지만 네트. 이번은 짧게 넣고 유예지 선수가 핫백 드라이브 걸면 가장 좋고. 네. 아! 라켓을 제대로 심현주 선수의 서브로 네. 네 번째 게임이 출발합니다. 강하게 몰아붙였던 포핸드 백핸드 나가면 돼요. 자, 네. 하나씩 주고받는 그쵸. 서로 포인트 낼 때마다 환호성이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아~ 네트 맞고 나갔어요. 네. 약간의 차이가 네트 맞고 나가는 볼이 됐고요. 위에지 공격 버티고 있는 심현주인데요. 심현주가 공격 전환 다시 갑니다. 짧게 심현주 포핸드 아~ 성공합니다. 야, 심현주 선수 심현주가 백핸드로 계속 뗐는데 선수 좀 깔리게끔 리턴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저 핫백들에 가면 유리합니다. 자, 그러나 백쪽으로 연결하면은 못 이겨요. 예. 네. 자, 백이 까다로워요. 이번에도요. 백핸드 안 깎이거든요. 예. 나가야죠. 자, 나가야죠. 이번에도요. 나가. 네. 네. 스타트에서 지금 심현주 선수가 유리하게 끌고 가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브 듣죠. 자, 길게 리시브를 보냈던 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꾸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적극적인 모습. 위예지 되고요. 예. 예, 먼저 흔들어 놔야 됩니다. 점수는 좀 벌어져 있습니다만 하나를 더 말씀 상황. 자, 다시 한번 또 이어질지. 몇 점 차에서 네트 맞고 넘어오는 거. 자, 심현주가 다섯 포인트 리드. 두 포인트만 먼저 따게 되면 이 매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은 또 앞선 상황들도 상황들이지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심현주 선수가 상당히 기분 좋게 세레모니까지 하면서 이번 대결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심현주 선수가 11대 4로 마지막 네 번째 게임을 마무리 지으면서 I can't move on till I let go.